좀 전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를 좀 만만하게 보나 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노사연 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평가. 저는 되게 장가를 정말 잘 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그 집 꽃사슴은 없던데요. 왜냐면 그 술 때문에 조금 속이 많이 상하셔서 그 남편의 그 행동 때문에 좀 속이 많이 상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저희 아내도 술을 좀 가끔 하시는데 저희는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많이 드시면 이 속이 답답하고 그러면 이렇게 뒤집고 그래요. 그럼 전 옆에 잘 때 이 사람이 이걸로요. 그래서 훅 하면요. 저 하체가요. 하체가 팍 돼요. 자다가 팍 별이 번쩍 돼요. 막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를 못 갖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중요한 부위입니다. 산재, 산재. 아이고. 외상을 좀 심각하네. 아, 그런데도 그냥 순간 조금 아프지만 되게 귀여워요, 그게, 이나. 아니, 근데 그거는 만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사연 마담, 우리 꽃사슴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잘 챙겨주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미국에서 이제 자라고 배운 그 타고난 몸에 밴 매너 때문에도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앉아서, 뭐, 민지영 씨가 여기 앉으면 의자를 좀 이렇게 대드리면 편하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빼주시는. 빼드리고 그러면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거죠. 집사람 나중에 민지혁 씨가 사연 언니 결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 형부가 너무 매너도 좋으시고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집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잘했다고 그런 작은 매너들 남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번 저가 그런 그 깻잎 얘기 한번 했었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는 밥이 들어있지. 요거 하나 띄려고 그러는데 깨작깨작거리다가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훌러덕 하나 띄면 되잖아요. 그걸 띄워줬다. 그걸 눌러줬다고. 누구의 깻잎을? 그걸 나중에 여자 후배의 깻잎이었죠. 그렇죠. 여자 후배의 깻잎을. 하필이면 예쁜. 예쁘고. 방송하는데 예뻤죠. 네, 예쁘고 젊었는데. 아니 왜 그게 중요하냐? 아니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 예쁜데를 쓴판 안 됐어. 이은주 원장이 왜 먹고 있는데 안 떨어지면 눌러줘요? 세장이 어떻고 세장이 딸려가면 어때요? 그 여자가 알아서 뜯어먹는 거.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깨끗이 세 개 먹었다고 좋지 않아? 자 그렇게 생각을 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격 있는 사람은 뜯어오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 선생님도 눌러주시 괜찮죠? 눌러주는 거. 아니 나는 싫어. 아니 싫어. 저는 지금 눈에서 쌍춤 있어. 지금 차이점이야. 모든 남자들이 그 여자가 이쁘든 안 이쁘든 매너를 지켜주면 나라도 이렇게 먹다가 아니 홍유수 여자 아니니까 그렇지. 여자들은요 내 남자. 누나 이제는 여자 가려요 누나 이제 가리고 그런데도 이제 아니 솔직히 모든 남자들이 박수홍 씨도 안 그러겠어요? 사심이 없어도 상대편 불편하면 해주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건... 하면 다른 그 분이 친절을 베푼 그 여자분이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해를 하지 여자들은 별로 오해를 안 해요. 아니 오해해요. 오해해요. 절대 오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도 애정이 있고 내가 여자로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이쁜 여자로 당신 눈에 사랑의 이 불빛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방문이 두들겨 볼 정도면 깻잎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방문이 두들겨 볼 정도면 깻잎을 깻잎을 말하지도 아니든 그건 안 되는데 여자는 아직도 남편에 대한 그 시선, 사랑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진짜 너무 달라요. 임우송 씨, 최영님 씨,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물뚜껑을 따주고 물을 부어주고 멀리 있는 반찬 접시를 가져다 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 깻잎은 달라요. 깻잎은 달라요. 깻잎은 달라요. 깻잎이 너무 붙어있고 깻잎은 안 되고 아니 그거는 계속 답답한 거야.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서 그럼요.
아니, 아니, 주시해도 아 저분의 깻잎을 한 장으로 떨어뜨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근데, 그걸 젓가락으로 나눠주는 건 내 아내를 기분 나쁘게 하죠. 이해가 안 되세요? 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디테일하게 하면 뜯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그 꼬다리 이렇게 잡은 걸 눌러만 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아니, 밥 먹는 것만 봐줘야지 왜 딴 여자가 밥 먹는 걸 봐줘? 그걸 그쪽에서 물을 싸서 주는 거. 민정씨가 아니 임무성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니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멀리 있는 접시를 가져다 준다라든지 의자를 빼준다라든지 냅킨을 준다라든지 물컵이 비어 있으면 물을 따르는 그 문제가 안 돼요. 깻잎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임무성 씨를 구해드릴게요. 네, 네. 저렇게 말하는 예스트 박사님은 밥을 잘 안 먹어요. 넷이 밥을 먹을 때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기를 구워서 쌈을 싸서 야채를 올려서 입에다가 제가 넣어줘요. 네? 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뭡니까? 잠깐만요. 그거 중요한 건 그렇게 먹을 때 집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쌤, 그러면 쌤이 그 쌈을 사서 저를 먹여줄 때 제가 그걸 늘 받아 먹고 싶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자는 아니 남자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지영 마담님은 왜 나만 보고 먹어야지 다른 여자한테 깻잎 주냐. 여에스도 마담님은 물 떠주는 건 괜찮은데 그거는요. 네. 초등학생 보고 왜 대학교의 문제를 못 푸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남자들은. 이건 되고 왜 저건 안 되고. 그거는 남자들 생각 속에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는요 완전히 좀 그 야누스 같은 이게 좀 이 다시 말하면 사교성 좋고 나만 쳐다보고. 맞아. 어떻게 사교성 좋은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사교성이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사교성이 생겨. 그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깻잎은 되고 물컵을 안 돼. 물컵까지 되고 물젓 빼는 건 되는데 깻잎은 내 젓가락이 되면 안 돼. 이게 너무 어려워. 사람이 왜 한 평생 배우나요? 요즘 평생 학습이라고 가면 구청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아니라. 홍원장님도 배워야 되지만 여 에스더 마담님도 배워야 돼요. 아하 남자들은 그럴 수 있구나 이래야지. 왜냐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상경동! 계속 살아가면서 별것도 아닌 게 계속 문제가 되다가 언제 하냐? 이제 김영국 마담이 나이 되면 별것도 아니네. 아니 깻잎 말아서 줘요, 뭐 말아서 줘.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추천 마담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다가 목사님이 엄한 소리를 하시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부인이 부인이 그 젊은 너무 잘생긴 후배한테 그렇게 해줬다면 괜찮으세요? 저는 없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얘기가 좀 약간 오해된 부분도 없어요. 거기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집사람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네. 뭐 다 해드리고 같이 오고 들어올 해드리고. 때도 에스코트해서 들어오고 예? 먼저 이렇게 하고 문 열어드리고 다 하고 다 해요. 어디 가던데 언니? 예. 뭐 알아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여자한테만 신경을 썼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평상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만 잘하길 바라는 어떻게 남자분들은 만약에 이 상황이 반대라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안 그럴 거야.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보다 질투도 더 많고 시련도 더 많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누라가 젊은 멋진 남자 그 뭘 해주면 그 젊은 남자가 싫어해. 깻잎이랑 풍선주래. 깻잎 다 들어. 깻잎 다 들어. 그러면 지금 소리가 끝났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아내들이 만만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지금 만만한 거. 세월이 흐르면 사실 아내들이 남편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는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3개월마다 집에 오고 2개월마다 집에 와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엄마가. 네? 딴 여자하고 있다 오셨어요. 모르지, 이제 일을 갔다 오신다고 그러지만 엄마의 또 느낌이 또 틀리니까 오시면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만만하게 본 적도 없고 늘 아버지가 오면 저희 집에 그랬잖아. 항상 냄새가 좋으면 아, 아버지가 오늘 오시는 날이구나 하는 거를 알 정도로. 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15년을 와이프랑 살면서 물론 우리 와이프도 남편이랑 똑같아요. 청소 안 해요. 제 남편이랑? 네, 우리 아내랑 똑같아요. 설거지에서 내가 방송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은 화가 나지만 참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단 한 번에 나를 무시를 했으면 저는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안 만나요. 그걸 무시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무시당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무시할 행동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 늘 그 존경했으니까 저도 우리 아내가 만약에 나를 무시하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안 살아요. 무시하는 게 자기가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느끼는 거죠. 우리 네. 엄마 아빠가 있는데 결혼하고 네. 엄마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7개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일이 그만두고 미국에 여행 갔어요. 3개월 네. 동안. 에 임신. 임신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낳는데 아기를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우리 오빠요. 괜찮냐고 했더니 여행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그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사유리 남자는 여행은 로망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를. 엄마를. 근데 엄마는 무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안 해요. 맞아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시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소개할까요? 우리 엄마 소개할까요? 자, 엄마를 소개해준대. 우리 엄마. 엄마는? 내가 아니라 엄마를 소개해. 아빠도 있는데?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를 돌아가시면? 예약제야, 예약제. 예약제. 번호표 받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유리 씨와 엄마와 사귀는 박수 치는